저 그때부터 아마 내가 할 말이 없다. 애니몰로 TV. 빨리 물 빼서 다시 수평 맞춘 다음에 물 채우고 비탄 설치를 할게. 물 언제 빼냐 이거? 보시면 제가 모터를 달았는데 모터 종류는 상관없어요. 그냥 호스 규격에 맞는 걸 쓰면 되고, 저는 원래 헨수도 있기 때문에 헨수에 쓰는 이 모터를 쓰는데, 왜 이걸 쓰냐, 작은 어항들은 사이펀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일단 120-4560 이게 지금 한 250-300m 되려나요? 이런 수조는 사이펀으로 하면 진짜 오랫동안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모터를 사용해서 호스를 변기통까지 이렇게 이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금방 빠지거든요. 큰 어항이다, 사이펀은 너무 답답해 죽겠다 이러신 분들은 모터 쓰시면 됩니다. 금방 물 뺄게요. 빨리 수평 제대로 잡아야겠습니다. 기존 스튜디오 120-4560에 있던 필라멘트 바브, 로즈라인 바브, 이런 친구들이랑 브라미 보이시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수조로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핫팩으로 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도 온도 맞대만 하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이 맑았습니다. 이제 물고기 넣은 것 같이 보셨죠? 물도 좀 이제 맑아졌고요. 수초 살짝만 설명드릴게요. 수초가 여기 워터아이, 여기 뒤쪽에 좀 두 개 있고요. 중간 부분에도 워터아이가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워터아이가 이렇게 올라와 줄 겁니다. 그리고 타이거 로터스 레드 그린이 이 영역에 있어서 요 존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타이거 로터스가 연꽃처럼 딱 이렇게 와주는 그런 영역이 될 거고요. 여기는 스로징 베펜스들, 그리고 미크란테몬 몬테카를로가 이쪽 전체적으로 좀 깔릴 예정입니다. 뒤쪽도 비슷해요? 네, 그런 거고요. 수초가 많이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렇게 이 어항은 이제 수초가 추가되진 않을 거고, 영상 초반부에 보면 제가 손으로 이런 워터아이나 타이드 워터스 이렇게 장갑 끼고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넣는 장면이 있을 텐데, 원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핀셋을 씁니다. 핀셋을 써서 한 촉 이런 작은 촉들이나 이런 것들은 쿡쿡 박아주는데, 이런 구근 뿌리로 된 이 타이거 로터스 레드나 워터아이 이런 것들은 이제 뿌리가 크게 있잖아요. 낱개가 아니라서 이걸로 안 되거든요. 같이 한번 딸려 나와서 손으로 이렇게 심은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캐시를 세 발 이렇게 달아놨는데, 추후에 수초 전용 RGB가 된 조명으로 좀 바꾸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는 큰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어간 고기들이 여기 보면 이제 필라멘토사 바브, 얘네가 메인이고요. 로즈라인 바브도 좀 있고, 골든 바브, 보세마니 레인보우, 콩고테트라도 있네요. 있고요. 그 다음에 구라미 한 두 종이 있습니다. 블루 마블 구라미, 골든 구라미. 이렇게 해서 약간은 이 동남아 느낌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느낌을 잡아봤는데, 콩고는 빼야죠. 원래 사실은. 네. 콩고테트라는 동남아 원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단은 급하게 세팅을 했고요. 여기서 제 스타일을 추가를 하려면 이제 여기 이제 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할 건데, 그거는 추후에 제가 하이브리드 컨셉으로 해서 이거 조금 더 만지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필라멘트 바브 채우실 때 주의하실 거는 점프사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위를 너무 간당간당하게 채우시면 다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보다 사실 좀 더 낮기는 해야 되는데, 한 5cm 이상 이렇게 좀 띄워주셔야지 필라멘트사 바브 얘가 점프사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요거 수위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뭐 다른 자세한 설명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로우키의 장인 와이프한테 먹이 한번 주라 그러고 영상 마칠게요. 먹이 한번 주시죠. 빨리 와. 로우키 장인. 앞에 너무 우가. 밥 먹어라. 자, 여러분 촬영을 했었는데 바깥에 이제 낮 시간에는 햇빛이 너무 들어와서 일단 블라인드를 쳤습니다.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수리모터는 아직 달지 않았어요. 수리모터는 제가 저희 해수에 쓰던 볼텍 수리모터를 이쪽 부분에 좀 달아줄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저쪽 해서. 볼텍 같은 경우는 일반 수리모터랑 다르게 직진성보다는 크게 돌아나가요. 이렇게 직방으로 맞아도 수초나 생물들이 큰 피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볼텍을 달아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다음 영상에서 결정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우키의 장인 와이프 불러서 어항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이프도 이제 물 생활이 옆에서 지켜본 것만 해도 10년이 됩니다. 한번 봐주시죠. 한 말씀 하시죠. 일단 어떤지. 예뻐, 예쁘네요. 진심을 좀 영혼을 담아주시죠. 아니 예쁜데. 네, 이쪽 면이 예뻐요. 이쪽 면이 예뻐요. 이쪽 면. 이쪽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예쁩니다. 취향 차이가 사람마다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쪽 면이 예쁘다. 이게 앞면이라고 할게요. 거실 면. 앞면과 뒷면 이게 예쁘다. 오케이. 뒷면은 이렇습니다. 가보죠. 이면이 예쁘다. 왜죠? 한 말씀 해주시죠. 그냥 마음이 와닿는다. 여기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오케이. 혹시 추가하고 했으면 좋겠는 생물 있나요? 추가는 없습니다. 뺐으면 좋겠는 거 있나요? 빼고 싶은 애는 있습니다. 누구죠? 이 친구 이름이 뭐지? 필라멘트 바블? 커다란 손바닥만큼 크네. 필라멘트 바블. 그게 수컷 성어입니다. 성어급. 저 친구들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걔를 빼면 같은 동물들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종류들. 아, 필라멘트 바블을 빼라. 야, 저 친구도 빼면 안 되는데. 왜? 괜히 물어봤다. 왜? 네, 저 친구가 이 어항의 메인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점프는요? 자, 와이프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죠. 점프는요? 뚜껑을 닫아주시겠어요, 그럼? 네. 그 필라멘트 바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점프를 굉장히 잘하고 점프터도 많거든요. 많이 당했어요, 그런 종류. 핑크테일 카나신 이런 거 당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막 이런 멸치가 큰 것들, 그 핑크테일 가르치면 작지가 않잖아요. 막 이런 것들, 로켓카 뭐 이런 것들 보고 거실 민물고기도 얘기하시죠. 아, 민물고기는 달견이, 피레미 옛날에 뚜껑 없이 쓰다가 그냥 중장창 튀어 문소리만 들려도 튀어나가는 그 성황급에 그거 그때부터 아마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렇죠. 이 튀어나가는 거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라멘트 바블 못 빼요. 못 빼면 뚜껑이라도 닫아라, 닫아라. 다음 영상에서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닫아라, 닫아라. 안 돼. 괜히 물어봤다. 애니멀로우 TV.